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다들 한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탈하게, 알찬 한주 보내셨길 바랄게요. 이번 주 영상은 썸네일이랑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룩북. 제가 새옷 11벌을 한 브랜드에서 가지고 왔어요. 브랜드 시아주의 제품들인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 번 돌려입기 좋고, 입기 코디 매칭하기 쉬운, 그러면서도 예쁜 애들 갖고 왔나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쭉 입기 좋은 그런 코디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입니다. 비비드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니트 비스티에하고 데님을 같이 입었는데요. 서머 시즌에 맞는 시원한 컬러감과 플라워 패턴이 너무 매력적인 탑이에요. 이너로도 단독으로도 활용하기 좋은데, 전 겉에 기본 셔츠 디자인인데 크롭한 기장감의 셔츠를 아우터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배꼽 위로 올라오는 기장이라 더워 보이지 않고 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하늘색 데님, 짙은 파란색 탑, 화이트 셔츠, 세 가지 컬러감이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죠? 비스트의 탑 하나만 입으면 여름 나들이 룩으로 딱이고, 겉에 크롭한 셔츠를 걸쳐주면 확 데일리해지죠. 니트 비스트의 탑이 코튼 100%라서 몸에 감기는 느낌이 덥지 않아서 여름에 입기 좋은 니트입니다. 두 번째 룩입니다. 컬러감이 너무 예쁜 꽈배기 반팔 니트에 아이보리 컬러 데님을 같이 입었어요. 클래식한 디자인의 꽈배기 니트는 기본템으로 갖고 있기 좋은데 깔끔한 라운드넥으로 너무 데일리해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한 기장이라 입기 편하고 하이웨이스트 제품들하고도 매치하기가 참 좋아요. 신발은 브라운 컬러 플리플랍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룩 상큼하고 청순하고 여름 데일리 룩으로 너무 좋은데, 니트가 페미닌한 무드가 있기 때문에 하의는 최대한 시크하고 힘 빠진 느낌으로 아이보리 와이드 데님 딱이죠. 여름엔 단품으로 쌀쌀해지면 이너로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세 번째 룩입니다.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베이직한 검정색 슬리브리스에 시아주 스테디셀러 슬랙스 여름 버전을 입었어요. 이 탑은 힘 있는 면100% 원단으로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서 짱짱해서 바디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소재라 핏이 슬림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살짝 쌀쌀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크롭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면 좋아요. 셔츠 소매를 보소서. 한단 걷으면 이렇게 이쁩니다. 블랙, 화이트, 옅은 베이지, 데일리 룩으로 믹스하기 너무 좋은 컬러 조합이에요. 여기에 신발은 블랙 스웨이드 뮬을 선택했습니다. 슬랙스에 허리 사이드 밴딩이 들어가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 또 과하지 않은 롱 와이드 핏이라서 여러 가지 상의에 매치하기 편한 스타일이에요. 탄탄한 기본 슬리브리스에 적당히 얇고 찰랑한 슬랙스의 조합이 너무 시크한 여름 룩입니다. 네 번째 룩입니다. 실키한 터치감에 면100% 원단으로 착용감이 부드럽고 오버핏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는 티셔츠예요. 시아주의 지난 시즌 인기 상품의 서머 버전으로 브랜드 스테디셀러입니다. 화이트에 블루 나염 포인트가 여름에 데일리로 입기 너무너무 좋은데요. 무릎에 트임 포인트가 있는 연청 데님하고 화이트 스틸레토 슬링백을 같이 매치했습니다. 이번 룩 정말 여름 데일리 룩이죠. 흰티에 데님인데 티셔츠 핏이 정말 예뻐서 다한 룩이에요. 거기에 와이드하고 트임이 있는 데님의 매치가 하나도 안 꾸몄는데 스타일리시한 꾸안꾸 느낌이 제대로 나요. 다섯 번째 룩입니다. 클래식한 폰트에 딥한 블루 컬러가 심플하지만 밋밋하지 않은 티셔츠에 밴딩 쇼츠를 입었는데, 컬러 배색 포인트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편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는 게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날 때는 크롭한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신발은 상큼한 컬러 포인트에 덩크 로우를 신었어요.
딥하고 쨍한 블루 컬러의 티셔츠가 너무 매력있는 룩인데요. 이런 컬러 티셔츠 하나 있으면 금방 여름 무드 내기가 좋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레귤러 핏으로 다양한 하의하고 같이 매치하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여섯 번째 룩입니다. 간절기부터 여름까지 착용하기 좋은 두께감의 여름 트위드 자켓인데요. 아주 더울 때 빼고는 활용하기 좋아요. 레트로스러운 데님 배색 디테일이 매력적인 아이템인데 화이트 컬러의 정교한 단추 디테일도 너무 예쁘죠. 이너하고 슈즈 스타일링으로 캐주얼하게, 포멀하게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 가능한 스타일입니다. 저는 트임 디테일이 있는 데님하고 스틸레토 슬링백으로 룩을 완성해봤는데요. 컬러 조합이 시원하고 데님 배색 디테일이 경쾌한 느낌을 줘서 긴팔 긴바지지만 여름 느낌이 확 나는 룩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룩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옷 정말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진짜 다 예뻐요. 팬츠 핏 다 너무 예쁘고 상의도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뭔가 괜찮은 티셔츠 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스타일링하면서 재밌게 했는데 제가 바지들은 제가 보통 26 스몰 입는데 제가 시아주 바지들 스몰 미디움 스몰 미디움 다 입어봤거든요. 근데 미디움이 핏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룩북에 입은 거 다 미디움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좀 넉넉하니까 로우라이즈 느낌으로 내려서 그렇게 입으면 요즘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나고 몸도 더 편해요. 하이웨스트 가끔 약간 너무 조일 때 있잖아. 그래서 사이즈는 한 사이즈 업 하시면 예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입은 요 니트 요거 색깔별로 있던데 다른 색깔도 탐나네요. 너무 편하고 얇고 제가 몸이 좀 굴곡이 없는 몸인데 약간 굴곡 있어 보이는 막 너무 뿡 이렇게 하지 않는데 뭔가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예쁘고 화이트 크롭 셔츠 제가 그것도 여러 번 스타일링 했는데 약간 내가 노출이 있다 약간 좀 많이 파였다 아니면 내가 좀 쌀쌀할 것 같다 아니면 여름에 저런 셔츠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저게 크롭해서 이렇게 긴 바지에 입었을 때 상의가 딱 짧은 느낌이 있으니까 긴팔이어도 이렇게 더워 보이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스타일링하기 너무 좋더라. 티셔츠도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니트탑도 예쁘고 안 예쁜 게 없어. 그 무릎 트임 있는 데님 있죠? 저 그 스타일링 많이 했는데 그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꿀템이에요. 하나만 입어도 막 되게 꾸미려고 노력 안 했는데 나는 약간 이미 꾸며졌어.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데님이라 참 괜찮네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드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놀러오셔도 됩니다. 저쪽에서 수다는 숨을 자주 떠는 경향이 있어서 오셔도 되고 그럼 저 다음 영상 들고 곧 돌아올게요. 안녕.